한아름승이 PD의 흔녀 훈녀드다. 지난주 흔녀 훈녀드다 자체 검증 완결판. 한아름송이 문야엘에 이은 유나라 3단 변신 대공개. 과연 오늘은 어떤 흔녀가 훈훈하게 변신할지 보고 있나 흔녀들. 안녕하세요, 흔녀 훈녀드다의 진행을 맡은 한아름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신 유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신 문야엘입니다. 아라양까지 이제 자체 검증을 마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꼬라지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AV 스타요. 나 근데. 뭐예요? 좀 건강하네. 간호사, 간호사. 우리 오늘 다 야동으로 옷 맞춰 입은 것 같아. 응. 내가 제일 야동 같아. 좋겠다. 이건 네 옷이잖아요. 내 옷이 좀 먹어 좋겠다. 제일 야동 같아서. 칭찬받았어. 원래 이쁜 애들이 야동에 나오는 거야. 못생기면 안 보거든. 내가 한 번도 못생겼어. 아, 진짜? 그분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검증을 마쳤잖아. 근데 요 네, 반말을 자꾸 하시네요. 저거 벌칙하기라고 어떻게 됐어요? 아 맞다. 그거 연구 가발 쓰기로 했잖아요. 제일 시청자 그거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랬어? 당연하면 아니 시청률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죠. 원래 좀 높고 이러면 더 못생긴 거니까.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더 못생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청률 가장 높은 사람이 연구가발 쓰는 거라고. 아니 맞아. 나는 아니지만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시청률 가장 높았으니까 그 사람의 걸 인정해줘야죠. 상도 주고. 난 아니겠지 뭐. 나도 난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나랑 너는 아니야. 응, 그치? 아, 그래. 제일 미미했죠. 가발만 쓰면 재미없잖아. 맞아, 뭐라도 그려야죠. 가발만 쓰면 재미없잖아. 누군 자기 무덤을 자꾸 파. 눈썹을 깎고. 아니, 눈썹을 없애자. 연구 가발 쓰는데 머리카락 한 올도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한 올도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싹 올리고 그 노란 마스카라 있잖아. 와, 지 아니라고. 지 아니라고 있어. 어떻게 네가 될 수가 있니? 노란 마스카라로 눈썹 이렇게 싹 지우고 깍지를 말고 한 채로 끝날 때까지 촬영. 그래서 저한테, 그 상태로 얼굴 지적해야 돼요. 그 상태로 누구의 지적해? 그 상태로 이거 뭐예요? 흔녀는 무슨 죄야? 콧물 터져. 그리고 콧물 그리고 바보처럼 나오고 웃기. 정말 궁금하네요, 결과가 저는. 네, 그럼 다음 주에 누가 뭐 벌칙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만 떠들고 흔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떠든 것처럼 제일 심어놓고.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오늘 흔녀 와주세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엄청 다른데? 너무 오늘 완벽하게 꾸미고 나온 것 같은데. 구두도 신고 백도 메고 되게 진하게 화장도 하시고. 혹시 이게 막 새걸 이런 거는 아니죠? 뭔가 다 무의식 막 이런 거. 되게 화장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연으로 신청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송예란이라고 하고요. 19살? 29살인 줄 알았는데. 19살이라니. 풋풋한 여고생의 이미지로 돌아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왜 여고생인데 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녀요? 학교를 사정장 자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방침이다 보니까 어른스럽게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도 진하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타일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수수하게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화장 못 지우고. 저 화장 너무 진해요. 우리 좀 잘 아닌가? 쎈 걸과 수수한 건 달라. 그치? 맞아. 나 쎈 걸 수수한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직장에 다니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스텝이라고 있어요. 미용실이니까 좀 꾸며야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그러니까 수수하게 하시는 법을 모르시는 거죠? 네. 우리 저 수수한 건 잘 모르는데. 아니, 나는 그냥 다 알 수 있어. 네. 그러면은 오늘 빨리 이제 지적부터 해야 돼. 맞아. 지적이 없으니까. 저 열심히 할 거야, 이제. 난 욕먹을수록 강해지니까.
네, 이제 스타일 지적을 할 건데요. 너무 많네요. 왜? 화장 다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적하기 좀 그런 상황. 근데 저 진짜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건 다 가짜 얼굴이야, 지금은. 우리처럼? 아까 가짜 얼굴이고. 그러면 원래 아이언 얼굴 진하게 해요? 가끔 해요. 오늘 가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 좀 화떡이네요. 화떡? 그냥 막 했어요. 방법을 몰라요. 일단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학생답지 않은 것 같아요. 파마는 저는 마루타였어요. 마루타? 아, 싫어. 네. 그리고 이제 머리도 너무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흔녀분들이 맨날 올 때 올 건 막 바지 막 추리닝 막 이런 올 건을 입고 오는데 막상 꾸미고 왔는데도 또 검정색이야. 왜 그래요? 일할 때 복장이 항상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정장. 안 좋아. 밝은 걸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화장하고 옷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옷부터 싹 갈아 엎으셔야겠네요. 네. 머리 잘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 잘 자르거든요. 저 자르고 싶은데. 저한테 자르기 싫어. 아니요. 아, 그럼 오신님에서 머리 잘라줘. 아, 저. 아, 스텝은. 네, 샴푸랑. 약물이 염색이랑. 청소? 네. 그렇게 두 개만 잘해요. 청소 좀 해보세요. 머리카락 청소 전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유흥업소에서 일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냥 그런 애 같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상처 좀 많이 받았어요. 19인데 이제 겨우. 네, 옷을 다르게 입고 나가면 항상 제 자신이 어색해져서 그래서 마음대로 입지도 못했어요. 교복을 집에서 입어봤는데 거울 앞에 섰는데 제가 너무 어색했어요. 화장 이렇게 하고 그거 입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싹 지우고 처음부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얼이 훨씬 학생 같아요. 아까 29살에서 지금 24살로 줄었어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뭔가요? 상큼하면서도 눈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많이 한. 괜찮은데요? 역시 말을 잘해요. 펀치조절하게. 펀치조절 혹시 기타 그런 건 잘 하잖아요. 이제 화장 원래 다 하는 사람이니까. 스킨, 로션, 선크림. 아니요, 선크림 안 발랐어. 그건 바로 비비. 제 뭐예요? 네. 난 여기서 거울을 담당하고 있지. 그지같이 잡아놨는데. 거울이 움직여. 비비는 많이 발라봤죠, 혼자? 네. 이거 너무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기초는 좀 기초는. 피부 화장을 다 하니까 두 살 젊었어, 이제. 22이야? 귀여워요. 23.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하이라이터로. 이거 하이라이터 자주 하세요? 제 제일 사랑해요. 아, 정말요? 너무 사랑해요. 아, 근데 그 엄청 살짝만 해야 돼요. 왜냐면 학생 메이크업 포인트는 펄이 안 보여야 하거든요. 가격이. 근데 너무 높아져서 지금. 아라이면 톡톡톡 찍으시네요, 파우더처럼. 아, 피부 화장이 지워질까 봐. 얄랑 눈썰을 그려줘요. 숨이 죽였어, 다. 왜 이렇게 이거 할 때 떨리는지 몰라. 아, 너무 좀 괜찮은데? 좋네.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너무 싫을 사람 같아요, 좀. 어떻게 했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저 진짜 예쁘겠는데? 아, 근데 제 앞선은 안 보여요. 아, 그런가? 그럼 이만큼 냅두고 갈까요? 아니, 왜냐하면 앞머리 내리시니까. 아, 근데 나 거울 보시고 꽤 괜찮네 하실걸요? 진짜요? 아, 이제 앞머리 가리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 얼굴? 네, 아니. 왜 색깔이, 색깔도 그렇고. 지우고 있어. 가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괜찮아요. 제가 이쪽을 중심으로 쉐딩에 넣어드릴까요? 평소에 쉐딩 하세요? 코 주변에는 안 해요. 진짜요? 네.
쉐딩을 해주면 이렇게 해줄수록 봐봐요. 그렇죠? 생겼다. 네 맞아요. 완전 생겼어요. 왜요? 변신이 끝났는데요. 약간 노숙했던 이미지에서 이제 완전 학생이 됐다는 걸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볼 차례가 왔네요. 나와주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렇게 전화식 그런 거에 대해서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그거보다 지금 이 인물이 확 사는 것 같아요. 머리도 묶으니까 더 귀엽고 오히려 진짜 딱 19살 같지 뭐. 눈이 오히려 더 커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희도 기뻐요. 우리 매번 너무 성공해. 하이파이브 그 거지 같이 하는데 자꾸 하이파이브 하려니 아까운 더 내가 그렇게 말랬잖아. 너무 불안하지? 민망해. 좋아요, 아무튼. 하지만, 맞다.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변신해서. 저희 본문을 잊고 있었네요. 이제 포토샵을 시작할 거거든요, 드디어. 네.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지금 표정이 더 귀여운데요? 콤플렉스라든가 말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턱이요. 이쁘면 되고. 네. 그럼 이쁘면 되죠. 네. 진작 말하셨지. 저만 믿으세요. 그러면 또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그러면 또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어때요, 사진 촬영이? 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진짜 이제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일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아, 저희가 막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요. 한양 전해주세요. 제 엉덩이 뒤에. 제 엉덩이 뒤에 있어요. 짠. 와, 열어봐요. 이게 뭐예요? 아까 했던 좀 블링블링한 화장품들 되게 많거든요. 나도 이런 거 잃어버렸네. 아, 좋아서. 또 성공적으로 훈녀에서 훈녀 변신으로 마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더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세상에 모든 훈녀가 훈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됩니다. 안녕!